교사는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혀왔죠. 그런데 이것도 옛말인 걸까요?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20%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OECD 평균인 9.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2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F1이나 폭설이 62%로 가장 많았고 교사 성희롱도 1.9%나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스승의 날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 의향을 물었더니 대다수인 75.1%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조차 금지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완전히 스승에 대한 선물 압박에서 해방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아닌 학원 강사들에게 꽃이나 지갑 선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은커녕 카네이션도 받지 못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할 계기가 절실해 보입니다.